딥페이크 합성물이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런 것들 사진을 취득해가지고 학습시켜가지고 딥페이크물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. 이 대통령께서 조기에 이렇게 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.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는데, 거기다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, 현재 딥페이크에 대해서 표시 의무 같은 걸 부여하는 것들은 법적인 문제이지만, 그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.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, 그 관계 부처들하고 같이 겸밀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,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서 규제에 대한 문제들을 더욱더 좀 철저하게 봐야 될것 같고. 그러니까 저는 이건 기관별로 굉장히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 게, 지금 뭐 그렇습니다. 방심위 위원장 안 나와 계시지만 방심위는 건별로 신고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 같은데, 과기부에는 아마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이제 취지로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? 텔레그램 자체를 차단하는 것 외에는? 그래서 이제 그게 과잉 규제로 결론 날까 봐 이런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내용에 대한 불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밤심의 역할들이 있고,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한 또 과학기술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단 문제들을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, 그런 점에서 정말로 배우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좀 검토를 좀 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이게 가끔가다 이제 대통령께서 관심 가진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농담으로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말이 되는 대안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점 유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김태규 직무대행 여쭤볼겠는데요. 이게 아마 과기부도 신경 써야겠지만 방통위도 좀 신경 써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. 제가 예전에 이진숙 위원장 그 청문회에서도 국내 카카오톡과 해외 텔레그램이, 사실 카카오톡은 지금 검열 서버 비슷한 걸 두고 이런 것들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, 텔레그램은 이번에 뭐 프랑스에서 그 CEO가 잡히고 이랬지만은 전혀 우리 법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률가이시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? 글쎄요, 뭐 어차피 국제적인 협조는 아니면 국내에서도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관계 부처끼리 협조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그 정도 우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보도록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게, 이게 정부 측에서 하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10대 모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이제 학생을 수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이게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말 한마디면 실제로 지금 동급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정도로까지 민감해진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뭐 방통위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뭐좀 방심위까지 돼가지고 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.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은 저 텔레그램 봇방에 2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.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의 어떤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적으로 22만 명 정도가 그 방에 참여 있는 것을 보입니다. 그런데 텔레그램의 전체 사용자 수가 9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, 우리나라 사용자 수를 대입해 보면은 실제로 한 7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다가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고, 실제 그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위험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참고해서 예, 듣겠습니다.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.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. 예, 세게 듣겠습니다. 예. 예.